얘랑 하자. 와, 숙녀 좋다. 빡팀이 되겠는데? 빨강단 숙녀의 보소. 잘할 것 같다. 에이? 뭐야? 이 친구 그 아닌데 나가버릴까요? 아니면 할까요? 내가 지금 비주류를 상대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비주류를 상대할 때가 아닌데. 그러면 저도 비주류 섞어서 할게요. 저도 비주류 섞어서 할게요, 그럼. 아니요, 근데 일부러 이걸 지켜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야왕 멤버는 공개 서비를 1섭에서 다 찌푸리고 있어요. 이러고 지면은 진텐이나 터뜨릴까요, 그냥? 작심 3초. 아이씨, 쌍. 네. 아니, 이런 미친, 진짜. 장난하나? 장난하냐? 네, 관전은 무한으로 시청 가능해요. 게임만 무한대로 하려면 결제고요. 너 지금 이 승률 어떻게 쌓아니? 너 친구한테 승률 쌓아달라 그랬지? 너 친구한테 승률 쌓아달라 그랬지? 새끼야, 말해봐. 이상한 새끼. 내가 이래서 말했지. 어? 내가 이래서 말했죠. 빨강단 의미가 없다고. 잘하는 빨강단 있고 물 빨강단이 있는데 보라단 중에서도 네임드만큼 하는 애들이 있고 빨강단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레벨 19 다음이 레벨 20부터 빨강단인데 19면은 노랑단 중에선 제일 높은 거예요. 뭐 요새 아테나가 왜 이리 유행이야? 얘도 아테나네. 치즈로 미러전이나 합시다. 아이, 그, 저는 최저가 7선이에요. 최저가 7선이에요, 저는. 5선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서로, 아, 그 의미야. 역시, 역시 민트님, 역시, 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없다. 아, 7선하면 이들 형성이 안 될 5선. 아, 야만장이에요! 얘랑 무서워하고! 아하하하. 네. 그러니까요. 민트님, 바로 파악했어요. 아, 상대는 민트님이었구나 하고. 아. 아, SNS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진탄해서 미안해요.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매운맛 진짜 안 하기로 했어요. 믿어주세요. 아, 방금 이거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 오늘 하는 애들 왜 이러냐. 뒤질래? SNS님 읽었어요. 지난번엔 제가 미안했습니다. 네, 치즈 안 어울리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안 어울리면 더 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게임 있다고 하면 그냥
요거파라고 나갔지? SNS님 질문, 가게처럼 운영되는 캐릭터 뭐가 있어요? 가게처럼 얘랑 무섭을 하고 가게처럼 운영되는 애 그 야마자키? 그나마 야마자키? 야마자키랑 베니마루? 야마자키랑 베니마루 정도요? 야마자키, 베니마루 라이프클락은 가게랑은 다르게 날렵함이 없고 몸집이 커가지고 야마자키, 베니마루 잡기 있잖아요. 날렵하고 잡기 있는 애들 가게랑 비슷한 애들이 야마자키랑 베니마루예요. 날렵하고 잡기 있고. 근데 야마는 은근히 하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얘 게임 이런 식으로 하면 요번 판만 하고 나갈게요. 제대로 하면 계속해주고. 야마가 약간 근데 가게 셋 중에선 가게가 전체적으로 제일 세요. 야, 갑자기 아이씨! 이럴수가. 근데 블루마리는 캐릭터 자체가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여자 캐릭터치고 너무 굼떠. 기본기 안전하게 내밀 수 있는게 한계도 없어요. 다 딜레이가 있어. 아 이런 아테나가 이런식으로 패턴 플레이하면 괜찮아요. 캐릭터 첫판부터 이렇게 하든가. 무슨 의욕 없는 척 해놓고 새끼가. 아테나가 잘하면 되게 좋아요. 이런 패턴이 되게 변태 패턴으로 하면은 되게 짜증나요. 게임. 벤이랑 이오리랑 5대5라고 봐도 돼요. 벤이랑 이오리는 5대5예요. 딱. 공격력은 이오리가 더 세고 그 견제랑 그런거는 베니마르가 더 좋고. 이오리가 대공을 잘 치면은 이오리가 좀 유리하고 이오리가 대공을 못 치면 베니가 유리해. 노랑단 진심 펀치. 이 새끼 처음에는 무슨 게임 의욕 잃은 척 하다가 저딴 식으로 하니까 존나 짜증나네요. 이런 놈들이 제일 노매나. 이오리요? 이오리는 상성은 없는데 또 날로 먹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아테나 노하우는 좋네. 진짜 없애버려야겠다. 제법 잘해요. 보면 제법 잘하네. 뭐 먼저 안 걸리려고? 안 걸려도 돼. 먼저 안 걸려도 돼. 웨이트 유리 슈터. 그래요, 재밌네요. 제법 하네. 제가 말했잖아요, 색깔은 의미 없다고. 아테나 잘하네요. 아테나가 생각보다 절대 얕볼 수 없는 캐릭터예요. 헐. 저는 외짠에 방송 끄지 안 떠요. 별로 뜨길 원하지도 않고요. 까부네 이 새끼. 또 우승기 사라지죠? 노랑단이랑 인생 경기 하죠? 3대가 잘하니까 똥캐도 치켜세우죠? 응?
방금 뭐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돈의 소리인가? 시즈루가 죽사 난사하면 고로로 어떻게 뚫어? 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고로가 귀엽으면 가만히 없어요. 재밌당. 재밌당. 이렇게 이 정도 돼야 재밌지. 이런 타입은 근데 이제 지가 한번 지면은 나가는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플레이 하는 애들. 나가지만 않으면 10선 채우면 재밌겠네요. 잘하네. 아테나는 확실히 잘하는데. 아, 이런 패턴 진짜. 방법이 있지. 그럼 나도 내가 익숙한 거 좀 해야겠다. 그럼 까부네 새끼 까불어. 까불고 있네. 아테나 저런 던지는 패턴이 은근히 존나 무서워. 이치보크만 보던 킹하이모들은 모르겠지만 얘는 아테나는 무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 아테나의 왕아왕. 장난까나? 장난까냐? 너는 10선 채울 때까지 나가지만 말아라. 형이 참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엉망 캐릭터 푸샤보니 갑자기 아 장갑차로 또 해요! 좀비라 하지 말고! 나 그리워지네요. 고정 수입 증가라니 애들 회식은 시켜주고 다니려나. 그러게요. 저 크다 보면 저도 장갑차가 그립습니다. 쳐 나가지나 마라. 아테나로 귀엽게 보는 아이야. 쳐 나가지나 마라. 아테나가 은근히 저런 식으로 던지는 패턴이 되게 좋아요. 가불도 많고.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야왕 치즈루랑 하다가 이런 치즈루랑 하니까 개쉽네. 우리야 나 이 새끼야. 그 대가는 받아야지 새끼야. 지른 대가는 받아야지. 많이 질러라. 많이 질러라. 많이 질러라 이 새끼야. 아테나는 근데 지르면서 해야 돼. 98에서 저 지르기 주로 상대 엿먹이는 캐릭터거든요. 많이 질러라 이 새끼야. 첫 판부터 이렇게 하지. 첫 판은 뭐 안 하는 것처럼 새끼가. 대놓은 연속기 띵키마시를 못써서 대신 저걸로 뺍니다. 정룡 특한 멤버를 하는데 에어워크? 뭐 어쩌라고. 에어워크 뭐 어쩌라고. 상대 정룡 동생 중룡입니다. 띵키 맛! 가끔 나오는 띵키 맛이. 가끔 나오는 배논 띵키 맛이. 아유, 쳐 지르기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다가 쳐 지르기는. 새끼 새끼 이 새끼야.
형을 엿먹였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형을 엿먹였으면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형이다 형. 농차 두 방 가고요. 야가래! 오우샤! 너무 느끼했다. 너무 신나서 느끼했다. 너무 신나서 느끼했어. 이 세계 창녀의 대사치. 그거 장갑차랑 할 때 했죠. 형 프라이 야간에 웃기려고 그러거지? 오쉣 쉣더
어때? 왜 0초 0도트 승리. 새끼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0초 0도트 승리란 거다 이 새끼야. 0초 0도트? 0초 0도트 승리는 처음 보실걸요? 이거는 잠깐만요. 本気なしましてん。 本気なきましてん。 라이프는 그냥 심심해서요. 그리고 라이프가 매추어랑은 할만해요.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매추어랑은 할만해요. 라이프로 역습해야지. 아테나 잔인 새끼네. 아테나 잔인 새끼네. 아이고 진짜 이 새끼. 네. 킹하임 어디 가서 아테나가 약한 줄 알면은 킹하임 모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아테나가 짜증나는 캐릭터인데, 근데 저렇게 지르기 패턴이랑 약간 뭐 카이샤이닝 이런 걸 장착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해서 강캐인데 운영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아테나 좀 키워볼 생각도 하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테나 키울 때보다는 아테나보단 그래도 이치고크가 훨씬 키우기도 편하고, 결국 극한에 가면은 당연히 이츠고크죠. 열받게 하네 이 새끼. 라이프 역스가 없었네요 진짜. 이런 이지랄 하는 놈이니까 제가 첫판에 방심한 거거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서 제가 첫판에 방심했던 거예요. 첫판에도 이딴 식으로 해놓고 허접새낀가 하다가 4연패 당했잖아. 에휴 인간아, 왜 중국 애들은 태반이 이런 인상일까? 무한 쓰려고? 중국 애들은 태반이 이래? 지가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도망만 가면서 지르기만 하는 놈이 지가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에휴 쓰레기 같은 놈. 에휴 쓰레기야. 에휴 쓰레기야. 에휴 계속 도발해라 이제. 에휴 쓰레기야. 이래서 중국 애들이랑 게임할 때가 편해. 한국인이 이러면은 내가 뭐라 그럴 거야? 욕도 못하잖아. 한국인이 이러면 욕도 못하잖아. 중국인이랑 게임할 때가 편해 이래가지고. 중국 그 게시판 수준이야 인성이. 지가 상대 열받게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도발이나 쳐누르고 있어요. 뒤지게 패야 돼 이러면. 그러게요. 진짜 유튜브 강이다 얘. 유튜브 강 만들어줘서 고맙다 했겠다. 아 맞다, 이렇게 되면 가불이지. 깜빡했다. 또 도발 처하는 거 봐. 에휴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저도 열받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더 열받게, 나도 열, 최대한 열받게 하는 플레이 해야지. 우리야! 아, 치료기 하고 도발? 아, 유튜님, 스트 채우려고 한 건가? 혹시 2001선인가, 얘? 2001선이랑 헷갈린 거 아닐까? 후라이 야가르다, 이 새끼야. 후라이 야구르다 이 새끼야. 우리야! 아 야구를 할걸 괜히 감을 했다. 에휴 이런 모자란 새끼. 이런 모자란 새끼 이거.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맨날 도발이 저런 플레이 나고 도발이 나고.
못하진 않아 근데 잘하는 편이야. 하지만 어제 야왕 치즈를 상대한 나의 노클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니 치즈루가 통하기엔 난 어저께 야왕이랑 하고 왔어. 그냥 에이 진짜 정신 같은 거. 뭐 하늘로 날아가려고? 아 진짜 저 지르기 존나 웃기네 진짜. 지르기랑 잡기 섞기가 아주 경험이 많은데 지르기랑 잡기를 섞는 폼이 경험이 많은데 하지만 형의 장풍초를 넘을 수 있을까? 아유 새끼야 쌔다 임마 쌔! 우리야! 형의 장풍초의 원조다 임마. 우리야! 귀여워. 네, 노글 2014년 온라인 최강자였던 노글 개열받게 만든 장풍키입니다. 어디서 도발을 처하고 있어? 뒤질라고 아주. 뒤지고 싶냐? 네, 자 원조 족발. 아 여행이 좋다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만 좀 쳐 질러라 새끼야. 그만 좀 질러 임마. 지르고 도발만 해 새끼가. 진짜 게임 웃기게 한다. 웃기게 하는데 왠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더 웃긴다 이게. 열받게 해 계속 열받게 해. 우리 중국 친구 계속 열받게 해. 우리 중국 친구 차이나 프렌드 계속 열받게 해. 하고 존나 도발하고 존나 지르고 멋진데 플레이 신세계인데 후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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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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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뛰냐? 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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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자, 앉아갖고 할 때라, 계속해, 계속해. 앉아갖고 할만 긁었습니다. 후라이! 야! 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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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야! 후라이! 워리야! 어! 야, 살려줘! 한 번만! 아이씨. 아, 이진영님. 감사합니다, 이진영님.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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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 김식구닥! 김식구닥! 야, 빨리 이어, 친구! 아, 또, 양광이 유행시켜놓은 그, 밀리고 있으면 똥 싸러 가기를 시전하고 있는 건가? 어, 이겼다. 이겼다. 근데, 아테나랑 싸워볼 수 있는 거 좋은 경험이에요. 아테나가 되게 상대 연목이기 좋은 캐릭터라 싸워봐야 되거든요? 아, 뭐,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아, 또 이런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딱 인성이 나오잖아, 각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노면은 다 안 해. 도발 누르고 계속 도망가고 어? 또 도발 누르고 지르기 성공하면 또 도발 누르고 안 고르고. 자, 일단은 이거 하면요, 이거 패고 나갑시다. 야, 어차피 네가 반항하나 안 하나 어차피 끝난 거니까 팀 식구닥이나 볼게. 팀 식구닥. 상큼하게 경험치를 냠냠하고 10대5로 빠이빠이.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